한나라 원군과 군량미 가진 녹록지 갇힌 부여군과 정면으로 맞선다면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렵소. 대수왕자가 본진에 앞서 선봉대를 이끌고 졸몬을 친다고 합니다. 부디 승리하고 돌아오거라. 이번 전쟁으로 부여의 국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지금 대수왕자가 이끄는 선봉대가 악부릉에 도착해 계류를 칠 것입니다. 본진이 아니라 선봉대가 말이냐? 나와 함께 부여군을 쓸어버리자! 주몽이 마저 죽어 혼란에 빠져있는 계루한테 정말 패했단 말이오! 주몽이는 살아있었습니다.